가지고 왔습니다. 대설 내렸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눈이 더 내리고 있어요. 이제 짐을 싸고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곳으로 가야 돼요. 오늘 설동 바로 출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빨리! 카메라! 다시! 문어 다리를 하나 또 놓고 왔어요. 됐습니다. 다시 뛰어! 완전 알라스카입니다. 아, 뛰어야지. 완전 알라스카입니다. 완전히 북극입니다. 와, 세상에. 아, 여기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김서렸네, 김서렸어. 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지켜봐야 돼요. 눈이 얼마나 깊냐면 쑥 들어가. 한 40c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아, 40cm 갖고는 설동 만들기 좀 힘들고요. 경사면에 눈이 한 1m 정도 쌓여 있는데 확인해서 그곳에서 오늘 쉘터를 만들어서 생존해 보겠습니다. 고고. 큰일 났어요. 제가 지랄하는 와중에 세발낙지에 다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박쥐가 나왔어요. 괜찮죠? 나무도 있고. 와, 경치도 괜찮다. 깊이 봐요. 우와, 우, 우와, 들어가는 거 봐. 우. 오늘 이 나무에서 보통 이 경사면에 눈이 쌓여 있는데 경사면은 시야가 별로 안 좋아서 조금 힘들어도 이곳에 눈을 제가 자력으로 쌓아서 설동을 받으러 가서 잘 거예요. 여기 눈 구덩이가 있는데 이게 눈이 쌓인 거 맞나? 돌이네요, 돌. 언제 이거 다 해? 너무 티 났어? 많이 티 났어? 너무 티 났어? 안 할게, 안 할게.
사람 키 높이 정도는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힘들어요. 아니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발렌타인. 땀나는 삽질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남자 두 명이 충분히 들어가서 다리 뻗고 잘 만큼의 눈덩어리가 됐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3시간 걸렸거든요. 눈이 있으면 이렇게 뒤에는 그냥 숲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줍니다. 제 랜턴 왜 저러냐. 제 충전해줘도 지랄이야. 의자가 있어요? 아, 한 잔 더 먹어야지. 바본가 봐. 아, 발이 시려운데 차에다가 양말을 두고 왔어요. 양말 가질러. 잠깐 차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놔둬도 뭐 누가 가져가긴 하겠습니까? 아, 내려갑시다. 야밤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차장은 가까워서 마음 편합니다. 경사도 별로 없고 아주 평탄합니다. 공기도 너무 좋아요. 맥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양말, 여벌 양말이랑 핫팩 갖고 오려고요. 와 좋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아 눈 덮인 나무 완전 크리스마스입니다. 눈들판만 띄워놓으면은 내가 산타지. 아 멋지네 멋져. 공기도 너무 좋아. 너무 멋져. 어머나 맥주. 어? 빈통이야? 넣고 양말 한 장 넣고. 나무들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제 말하는 게 소리가 잔향이 반사가 안 돼요. 와 와 환상적이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정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람도 온화하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정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 카메라 젖으면 안 되는데? 비싼 카메라? 아이씨, 안 돼, 안 돼. 켜지나? 켜져라. 켜집니다. 야, 가스! 입구를 이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눈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요각도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럼 바람을 등지고 완전히 누워서 파야 되기 때문에 옷이 다 젖어요. 젖지 않는 고레텍스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야 고수에 눈 온 거 봐요. 내 의자인데 방수되는 바지예요. 한 번에 입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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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어떤 부대 나오신지 아시죠? 특공 삽질대대 나왔습니다. 삽검술이 있어요. 삽검술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쏴! 아 돌이 있잖아. 뭐야? 입구에 기둥을 누가 먼저 설치해놨었습니다. 아 돌이 아니라 저 나무네요. 이 벤치 요거와 똑같은 재질의 벤치입니다. 기둥이 있으니까 튼튼하겠네. 벌써 땅이 나왔어요. 딱둑서기.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눈 무너지면서 죽어요. 시작한 지 5분 만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좀 더 파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발이 시려운 게 아니라 발목이 시려. 눈 들어가서 스페이스를 해야겠습니다. 이거 봐. 눈 들어간 거 봐. 와, 얼음 덩어리. 왜 발이 시려운가 했는데 너무 다 젖었어. 양말 다 젖었어. 스페츠. 이건가? 옷이 두꺼워서 스페츠가 안 잠겨. 에이씨. 괜찮지 않아요? 사람 하나는 들어가 잘 수 있는데 좀 더 공간을 넓혀서 사람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를 만들 겁니다. 자,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굴뚝을 뚫어놨습니다. 별 좀 보면서 잘까 해서 뚫어놨던 건 아니고요. 천장의 높이를 생각지 못해 삽을 한번 기합치고 파니까 뚫려버렸어. 그래서 요 쓸데없는 요 스패치 위에 덮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겠죠? 자, 막혔습니다. 여기 두 명이 자야 되니까 옆쪽에 사람 한 명 잘 만한 공간을 침상 하나 파고 옆쪽에 사람이 잘 만한 공간을 파서 올라가 잘 건데 너무 많이 팠는데 여기 침상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공간을 넓게 팔게요. 왔나? 뭐야 이게? 야, 여기 오면은 호화로운 뉴스 스텔 있다며. 여기잖아, 여기.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인트룸이야? 도송이가 왔습니다. 사파라 들고 왔습니다. 야, 여기서 야, 두 명 잔다고? 여기 잠잘 거 여기서. 여기서 두 명 잔다고? 두 명 잘 수 있어. 야, 눈 왜 여기 뭐야? 어디야? 우리나라? 여기 한국이지. 근데 왜 여기만 있냐? 장사 내가 쌌어 임마. 진짜? 야, 들어가 누워 있다. 야, 두꺼비 집했어? 야, 나 이제 그만 삽질 그만할게. 스위트룸이야 무슨 이게? 나 오늘 접대 캠핑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에덴 가성비 질보증? 가성비 질보증 4,000원이야. 야, 아무튼 나 힘드니까 들어가 좀 팔아. 야, 다 판 거 아니야? 젠장아 무너졌어요.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뚫려버렸어요. 이럴 수가. 화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회생 불능이니까 다시 쌓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안 나와. 눈을 여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왜? 다시 하게. 너무 그 힘 많이 들어가고 다시 하려면 한 시간이면 돼. 이 정도까지 하면은 부서진다는 학습을 했으니 여기까지 채우고 나서 다시 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눈이 좀 다져지지가 않았으니까 눈을 넣어주면서 조금씩 다지겠습니다. 아, 열받네 이거. 다진 다음에 좀 다져서 망했습니다. 안에는 다시 찾고 어느 정도 보수 공사가 끝나서 요 공간만 막으면 다시 원상 복귀해서 처음부터 작업할 수가 있어요. 다져야지. 보수공사 끝. 이제 바리깡으로 맨들맨들하게 문질러주고 다시 처음부터 삽질해서 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왕릉이 됐습니다. 안쪽에서 도서기가
조명 없이 고대 방법으로 지금 손으로 긁어내면서 눈을 밖으로 꺼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받아서 삽으로 받아서 옆으로 옮기고 야 조명 줄게 잠깐만. 자 도성이가 지금 고대 방식으로 손으로 해요. 봐 보세요. 나와! 야 머리에 뭐 쓰고 해 체온 뺏겨 임마. 와, 야, 근데 되게 운치 있다, 거기. 한줌 한줌 파다 보면은 제 몸뚱아리 누울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내보내야 돼. 이렇게 내가면은 저기 밖에서 섭돌이가 포합니다. 자, 안에서 도성이가 이제 손으로 안 하고 삽을 줄인 다음에 좌우 공간이 나왔어요. 좌우 공간이 나와요. 아, 삽을 줄이니까. 야, 이거. 야, 섣부랍니다. 거기 갈 때 조심해. 나. 팍 찌르다가 무너뜨려가지고 광구가 갑자기 도성이 지금 잘 왔는데 석탄 캐고 있습니다. 자, 아 뒤집다 비브라늄. 와, 자 이렇게 도성이가 파는 눈은 왜 뚫렸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야, 이거... 사부러 가면 된다고. 아이, 잠깐만. 야, 뭐 하세요? 아저씨, 뭐해? 나가주세요. 뭐해? 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보수공사 해야겠습니다. 야 덩어리 줘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눈 위에 덮으면은 눈이 지금 빙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이 어차피 공간. 야 이거 스패츄로 하자. 안 되겠다. 저 빨간 스패츄가 있어. 뭐 나왔어? 뭐가? 뭐? 아 덩어리 나왔네. 이거 덮을게. 이거 덮을게. 이거 덮어. 잘 덮어. 잘 덮어. 야 이거 무거워가지고 이거. 아 씨 부러졌어. 넘어졌다. 도성아 나 넘어져서 부러졌어. 반으로. 그래도 커. 내가 덮게 해줄게. 아니야 있어 있어. 괜찮아? 됐어 됐어. 이거면 돼. 들어가네. 돼 돼. 자 됐습니다. 눈을 내가 이렇게 해서, 자, 내가 막혔어, 됐어. 자, 보수공사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했어, 방금. 눈 주면 내가 밖으로 빼줄게. 도성이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을 빼고. 네, 여기 이쪽으로. 얼마나 팔 수 있어? 그쪽으로, 안쪽으로 기다려봐. 그쪽이 제일 넓어. 네 지금. 제일 넓다고. 거기 1m까지 접할 수 있어. 아, 라방하는 도중에 이 무식한 이도성군이 별자리를 또 뚫어놨어. 내가 와, 보수공사 내가 조심하라고 분명 말했는데 밖에서 봐줘야 되는데. 야, 이거 봐주지도 않고 말이야. 혼자 이렇게 파다가 이게 뭐야. 하늘에 별이나 보게 되고. 야 밖에서 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가야 돼 여기? 어? 안녕하세요. 여기 얼마야? 거기야? 여기 그래. 얼마 안 돼. 야 거기도 머리 나오니까 두더지 게임 같다. 때리고 싶다. 빵! 이쪽으로 빵.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야 망치 없어 망치? 안녕하세요. 망치 없어? 안녕하세요. 아무튼 도성이 사고 쳐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예, 이렇게 아, 별보기 창이 환상적으로 넓은데 아, 눈이 계속 들어옵니다. 다시 야, 이 작업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냉기 장난 아니에요. 아, 눈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무너진 아, 건물을 바라본 이 자존심 센 건축가의 고집이 담긴 또 다른 작업이에요. 양말이 다 젖었어. 발 시려 죽겠다. 이봐 이봐. 어우. 어우 안 시려. 완전 다 젖었어 다. 처참하게. 아 이렇게 메꿨습니다. 옆에서 누르면은 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이, 이쪽이거든요. 여기다가 물 뿌려서 얼음으로 천장을 메꿉니다. 와 벌써 얼어요. 얼어 벌써. 잘 보이나요? 오 이렇게 감쪽감쪽.
밖을 메꿨는데 실내는 사실이겠어요. 이거 다시 파내야 됩니다. 애는 또 음악 들으면서 어디 가려고 하고. 아, 나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돼. 물건 가지고. 가출하고 빡가능이 오는 동안 공간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무너지지 마라. 와, 잘 됐어요, 잘 됐어. 아주 땜질이 잘 됐습니다. 이제 이거 내보내야 됩니다. 나라. 이제 힘만 파면 돼요. 모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 야마. 아, 입구가 다 막혔습니다. 아. 나가야 돼. 나가야 됩니다. 아, 먼저 밀어. 나가. 이게 평타 하나 작업하고 매트 깔고 침낭 들어가면은 오늘 보금자리 됐습니다. 인건비 아까워서 1박 더 해야겠어요. 아, 바지 다 젖고 다 얼었어요, 머리가. 아, 막 끈에 이런 거 방울도 하나 막 달리고 막 두 개 달렸어, 두 개. 방울 두 개. 완성됐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 왕릉이죠. 현재 기온 영하 4.5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죠? 힘겹게 철동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옷에 눈이 다 묻은 채로 체온에 녹아서 물이 되는데, 저는 방수바지라 다행이지 도성에는 홀딱 젖어서 지금 차에 히터 틀고 저체온 좀 예방하러 내려갔습니다. 아, 엉덩이 시려우니까 매트라도 깔아야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카메라 엉거 보세요. 이야. 아, 아까 들어올 때 양초 냄새가 확 났는데 밖에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벤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구멍 두 개가 이 설구람이 콧구멍입니다. 벤틀레이션도 완벽하고 저는 미리 잘 깨요. 아이씨, 눈 왜 이렇게 많아.
와, 눈 다 눈. 에이, 눈 진짜. 저 인디오풍의 러그를 밖에다 해놔서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벤틀 되게 바람 좀 들어오고 콧구멍 두 개로 바람 좀 나가고 열어 좀 나가고 저쪽은 도성이 있다 와서 자야 되니까 저기 불 놔두고 모든 게 다 축축한데 찜찜하지만 피곤하니까 잘 수 있습니다. 잘게요. 아, 지금 자다 깼어요. 아, 아침부터 등산하시는 분들 소리가 밖에서 들리네요.